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캠 진짜 오랜만에 켜보는데, 저는 지금 앞에 스케줄을 끝내고 지금 회사로 가는 중입니다. 회사 가서 해야 할게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아육대에 팬분들이 오시니까 우리 원스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포장하러 회사로 갑니다. 이따가 회사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다 골랐고, 이거는 스케치북을 산 이유는 이제 아마 팬석으로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스한테 멀리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이것도 샀고요. 어퓨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가 진짜로 다 주문을 했거든요. 수량이 5개밖에 주문을 못 하는 거예요. 열몇 번을 제가 진짜 주문을 해가지고 직접 다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원스한테 쪽지 쓸 거. 펜도 예쁜 거 가져왔어요. 아, 스티커도 제일 예쁜 걸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중에 제일 예쁜 걸로. 그러면 시작을 해 봅시다. 맞죠? 자, 우선 제가 어퓨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퓨와 함께한 날부터 정말 진짜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썼고요. 어제 밤에도 했고요.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원스한테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3종 세트로, 아, 팩도 이렇게 선물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래서 예쁘게 포장해서 드릴게요. 됐다! 그러면 팩 3개랑 플루이드, 앰플, 크림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쪽지까지 일단 이렇게 해놓고,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쪽지를 먼저. 귀엽죠, 메모지. 됐어. 쪽지 내용은 나중에 보세요. 아육대 온 원스만 볼 수 있어, 이 쪽지 내용은. 이거는 2배속 하면 되겠다, 편지 쓰는. 여러분,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삼식 박스와 제가 아까 사온 이 스타핑, 그리고 짜라란. 근데 아직 덜 세팅했다는 거. 진짜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포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아육대 촬영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정말 일찍부터 와가지고 스탠바이하고 밤 늦게 끝나거든요. 진짜 많이 힘든데 원스가 응원해주는 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아무튼 나의 마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나의 진심이 느껴지길 원스야. 이걸 내가 다 주문했다니. 와우. 아, 행여나 부족할까봐. 그래서 부족한 거보다 남는 게 낫잖아요. 나눠주면 되니까. 많이 시켰는데. 잠시만. 끝도 없어. 진짜. 이거 봐. 와우.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 안녕 다현이야 아침 일찍 아니 이거 말 안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저의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요정도 썼어요. 요정도 나와서 아주 어색해. 직접 준비한 선물이야. 이야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장을 해볼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휴. 이게 뭐예요? 쪽지 쓰느라고 빨개졌어. 자, 그냥 이제 해보자. 원수를 위해서. 얼마나 고마워 진짜.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플에서 스티커를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됐어! 한 박스 왕성! 이 박스와 이 스티커는 어퓨에서 너무 감사하게 준비를 해주신 거고 박스와 스티커 빼고 전부 저의 사비로 100% 저의 사비로 직접 주문하고 직접 편지 쓰고 직접 포장한 저의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은 이 선물이 원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아 그리고 이거 머리띠 있잖아요. 이거는 쇼음악 중심 제가 2주 동안 MC 할 때 작가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상에 맞게 예쁘게 하고 왔는데 아무튼 선물해 주신 작가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8월 1일 MBC 아역대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원스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곧 만나요. 휴! 안녕! 아 그리고 제가 말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원스들 이렇게 박스로 손으로 들고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종이봉투를 뭐를 할까 고민했는데 진짜 이 봉투는 우리 JYP 식구들 아니면 정말 관계자분들만 가지고 있는 종이봉투인데 정말 특별한 종이봉투거든요. 저도 집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짜라란 JYP 봉투예요. 아육대 오시는 30분만 한정판으로 이 특별한 JYP 봉투가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까먹었어. 아육대에서 만나요. 안녕. 원스 고마워. 진짜 힘이 돼요. 항상 힘이 돼줘서 고맙고. 안녕. 안녕. 지금 아육대 대기실에 있는데요. 잠깐 누웠어요. 제가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왔거든요. 아 그래도 1시간이라 자야지 2시간이라 자야지 하다가 3시가 돼가지고 이제 3시 반쯤에 출발이었는데 그 샵을 가고 어쩌고 헤어 메이크업하고 그래서 뭔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좀 버틸까 잠을 못 자가지고 싶다가도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주저리 카메라 들고 막 얘기하는데 어우 그냥 그런 이렇게 눈만 감고 있어도 좀 그런 숙면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있었어요. 이따가 10시까지 이제 촬영을 해야 하는데 원스들이 감사하게 비 오는데 이 멀리까지 저를 위해 응원을 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제 마음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시길 바랍니다.